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우리 2025년도 계리직 최종 면접까지 합격자 발표가 다 끝났죠. 그래서 2024년도에 최종 합격하신 우리 최선영 합격자님 인터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제 최종 이제 합격하셨는데요. 먼저 이제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축하드립니다. 간단하게 본인 소개하고 인터뷰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우정청 합격자 최선영입니다. 저는 40대 맘시생으로 지금 N수생 도전을 해가지고 합격을 한 합격자입니다. 그러면 재수 하셨나요? 아닙니다. 그렇구나. 재수 아니면 3수, 4수. 실례지만 몇 년도부터 시작하셨나요? 좀 부끄럽긴 하지만 2018년도부터 도전을 했습니다. 2018년도면은 6년 공부를 하셨는데 첫 시험 2018년도 어땠나요? 시험이 지금하고 비교해보면은 2018년도는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한 문제 차. 네. 한 문제 두 문제 차이로 떨어지면은 참 억울할 것 같아요. 네, 마음 다 잡기가 쉽지 그쵸. 않죠. 그렇죠. 그래서 2018년도에는 그렇게 또 실패를 보시고 물론 2019년도에도 시험 보셨겠죠? 네. 여러분들 2019년도가 우리 계리직 시험에서의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2019년도 꽈락도 뭐 엄청나게 나왔고요. 커트라인도 뭐 60점대 막 이렇게 커트라인이 나왔던 그런 회차였는데 마찬가지로 어려웠죠 그때. 네, 많이 어려웠습니다. 자, 그러다가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23년도, 24년도 횟수로 상당히 많네요. 물론 이제 중간에 시험이 없던 회도 있었지만은 계속적으로 또 준비를 했는데 가장 또 아쉬웠던 그런 연도가 있다라고 하면은 몇 년도 시험이었나요? 2022년도 시험이었어요. 22년도. 제가, 네, 서울에 살고 있는데 경인청이 네. 더 인원을 많이 뽑아가지고 네네네. 경인청 지원을 해서 서울에 살면서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네, 경인청 네. 가서 시험을 봤는데 서울 점수에선 합격 점수였고 경인청에선 탈락 점수여가지고 그때 또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계리직 시험에 산전수전 우여곡절을 다 겪으신 네. 분을 지금 만나시는 것 같아요. 서울에 신청을 하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원이 적으니까 이게 네. 마음이 불안해서 경인청에 그렇죠. 눈을 돌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렇죠. 아예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서울청을 지원했어요. 자,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우리 떨어지고 실패하고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오셨는데 이쯤 되면은 계리직은 내가 갈 길이 아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24년도 올해 시험 끝까지 이렇게 합격하게 된 그런 뭐 동기라고 할까?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유상통이 마음에 자꾸 걸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미련이 남고 미련이. 다시 유스쌤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면서 이게 중간중간 이렇게 클릭을 해서 접속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공고가 났다, 날 거다 뭐 이런 정보들이 계속 나오면 다시 마음이 꿈틀꿈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도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네네. 또한 제가 도전한 거에 어떻게 됐든 네. 끝을 봐야겠다라는 생각도 예, 들기도 하고 해서 이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주변에 뭐 동기부여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적으로 준비하게 된 뭐 힘이 됐던 뭐 가족이라든지 뭐 이런 동기부여가 된 포인트가 좀 있을까요? 동기부여가 됐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또 맘시생이니까 아이가 좀 있었어요. 제가 그렇죠.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이가 분수를 배우고 있었거든요. 분수면은... 근데 그때도 제가 가르쳐주지 못하고 남편이 막 애랑 싸우면서 가르치고 이랬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중학생이 돼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우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시간이 지나면서도 아이한테 조금 네. 엄마가 성장하고 도전해서 결과를 이뤄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네네. 이번 시험에 합격하고 나니까 친구, 그러니까 아이의 친구한테서 저한테 문자가 오더라고요. 시험 축하, 합격 축하드린다고. 우리 아이의 친구가 네. 그렇죠. 아, 너무 행복했겠어요. 네, 그래서 잘 해냈구나. 야. 전국에 계시는 맘시생 준비하시는 분들 그 본인의 그 욕심 그리고 도전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우리 아이한테 엄마로서 네, 성공한 성과를 이룬
그런 것을 좀 보여주고 싶다. 네. 이게 오히려 더 강하지 않을까? 우리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그 만평생들의 목표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 아이들 케어하고 하다 보면은 본인의 일과 스케줄이 많이 이렇게 구속될 수밖에 없을 텐데 네네. 본인의 하루 스케줄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이제 네, 이번 시험을 준비할 때는 아이가 중학생이었어가지고 이게 오전에 오진 않았고 오후에 왔었어요. 그래서 네네. 이제 6시에 제가 무조건 일어나서 알람을 맞춰서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아이는 자고 있고 남편도 자고 있는 시간이니까 제가 막 어디서 불 켜고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니까 그렇죠. 그 제일 열악한 화장실 앞 화장대 앞에서 그 밑에 바닥에 앉아가지고 네. 네, 그때 이제 한 40분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야. 40분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아침 준비를 해서 이제 다 보내고 나서 9시까지는 무조건 독서실을 간다라는 생각으로 네네. 출퇴근하는 기분으로 그렇죠. 네, 막 뛰어서라도 가서 9시까지 시간을 맞추려고 항상 했었어요. 그러고 나면 또 들어와서 또 공부도 하시다 보면 또 우리 아이 올 시간이네. 네, 그럼 아이 올 시간이 3시 되면 오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또 막 가서 이제 저녁 해주고 한 5시까지 이제 아이 다시 학원 보내고 나서 다시 이제 저는 독서실 와서 공부를 10시까지 했어요. 그러면 독서실에서 집에는 몇 시에 귀가를 하셨나요? 아, 그게 한 9시 50분이면 나가라고 막 방송하거든요. 네네. 이제 강제적으로 나가야 돼요. 네네네. 그렇게 이제 집에 와서 11시에 이제 밴드에서 OX 퀴즈 내는 스터디 모임을 했어요. 문제 풀고 이제 답 올리고 채점하고 막 이러면 12시가 또 금방 가요. 야, 그러면은 시험 볼 때까지 계속 그런 스케줄을 계속 하셨던 거예요? 네, 일상을 조금 큰 틀에서는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되게 단순하게 가자. 그러면은 저녁 11시에 밴드 활동하고 뭐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은 12시가 또 넘을 수 있잖아요. 그럼 바로 잠을 잔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한 시간 네, 뭐 요 정도 30분 1시간 1시에 또 왜냐면 애의 또 일상을 얘기를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한충 사춘기이기 때문에 같이 자면서 1시에 잠들었어요. 이 우리 이제 공부를 맘시댕 분들 공부를 해야 되는데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막 다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 또 다 엄마로서 이렇게 대화도 해 줘야 되고 이런 것들 들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어제 공부했던 게 다음 날 되면 다 까먹고 그런 게 당연한 것 같아요. 네, 당연해요. 당연한 것 같아요. 이거 여러분들 누구나 다 똑같아요. 머리에 공부를 했는데 남는 게 없어. 이건 당연한 것 같아요. 이런 과정들을 계속 루틴 지켜가면서 시험 볼 때까지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합격하십니다, 여러분들. 합격하시는 분 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다른 쪽에 뭐 전공을 하신 분들이라든지 학교 다닐 때 학과 전공 이런 전공들을 살리면서 시험 준비라든지 직업들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 이제 게리직을 선택을 하셨단 말이죠. 네. 게리직을 어떻게 알고 선택을 하신 거예요? 아, 저는 일단 보험회사 직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보험회사 다니면서 그 대출 담당을 하면서 우체국에 가서 연체자 관리를 많이 우편을 보내면서 여기 계신 분들 뭐지? 은행에서 증권 계좌도 개설할 수 있네? 이러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야, 그들 보험 쪽이다 보니까 보험 과목은 100점 목표로 이렇게 하셨겠어요? 네, 100점 목표를 했는데 항상 상품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네네. 이게 외워도 안 외워지고 네네. 선생님이 올해 이제 처음 오시면서 네네. 한 장으로 정리를 하지 말아라 이런 거 삽질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 보험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그거를 싹 정리해 놨거든요. 너무 뜨끔해가지고 이건 아니다. 바로 맞아. 지웠어요. 바로 삭제해 버렸어요. 우리 보험 몇 문제 틀리셨나요? 한 문제 틀렸어요. 한 문제. 너무나 잘하셨어요. 뭐, 그쵸? 95점이면은, 서울 쪽에 커트라인이 86.5점 정도 네. 이렇게 됐으니까, 보험에서 오히려 95점이면 도움이 됐던 이런 과목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가장 힘들었던 과목이 우예보였나요? 아니면은 컴퓨터나 영어 쪽이었나요? 일단 공부하는 것 자체는 컴퓨터 일반하고 영어가 저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전 인터뷰 전에 잠깐 그 이력을 봤는데 자격증도 정보처리기사 이런 자격증도 가지고 계시고 그럼 컴퓨터 일반은 보험처럼
준 전공 과목이다, 전략 과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쉽게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리고 남편도 이쪽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많이 도움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 과목의 특성을 이제서야 파악을 한 것 같아요. 이제 합격할 네. 만하니까 이제 파악을 하셨다. 파악을 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A형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네네. 게 완벽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렇죠. 나오지도 않는 1단원에서 막 목매고 있고 막 이랬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컴퓨터 일반은 범위가 없고 중요한 것만 하고 중요한 것 내에서 파생된 이제 조금 이렇게 주변의 것들을 해가면서 메꿔가야 되는 건데 그거를 모르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진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뉴스쌤이 짚어주시는 내용만을 바탕으로 공부를 네.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우회 보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 범위 이외에서는 출제를 안 하죠. 그런데 컴퓨터 일반이라든지 영어라는 그 과목 특성상 범위를 한정한다는 것들도 의미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측에서 뭐 교환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시면 되는데 처음 공부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다 하고 넘어가야지 했는데 지나고 네네. 보면 그냥 모르더라도 계속 넘어가서 회독을 늘리면 네. 아 어느 게 중요하구나라는 게 나오고 유수쌤이 계속 강조하시는 게 뭐구나라는 게 계속 들려요. 본인만의 뭐 요약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든 과목들이 있나요? 우회보는 사실 범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네. 책을 많이 보려고 했고 약간 네네.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종이 페이지를 내 눈으로 사진을 뜯듯이 외워라. 그렇죠. 이 지문이 몇 페이지의 오른쪽 윈지 중간인지 그렇죠. 하단인지 이렇게 보일 정도로 해독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거는 따로 정리를 하지 않았고 컴퓨터 일반만 제가 따로 네. 노트를 정리를 했었어요. 이게 합격하신 분들의 거의 공통사항이 컴퓨터 일반은 본인만의 책을 다 만드시더라고요. 다 이렇게 써가면서 만드시는데 몇 페이지 정도 만드신 것 같아요? 대략? 아, 노트 스프링 노트 한 권에 딱 맞았어요. 한 권? 네. 직접 쓰면서 하시니까 공부가 되죠? 네, 훨씬 많이 되고 그렇죠. 제가 스스로 찾아볼 수가 또 있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우리 유상통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셨으니까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네. 유상통이 올해 새롭게 선보인 챗GPT라든지 뭐 네, OX 퀴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후기를 읽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다. 네. 뭐 또는 동영모의고사까지 뭐 포함해서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데 어땠나요? 도움이 되셨어요? OX, 네, 크게 도움됐어요. OX 퀴즈가 저는 상당히 너무나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거 만드신 분 포상유가나 아마 이런 거 줘야 된다라고 글도 쓴 적이 있어요. OX 퀴즈 개발 그 컨텐츠 이거 커리큘럼에 넣으신 분 포상유가 대표님 포상유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너무 마음에 들었고 특히나 법령 같은 거 그냥 네네. 외우고 책 넘긴다고 들어와지지도 않고 외워지지도 맞아요. 않고 이건 글씨인가 뭔가 싶은데 OX 퀴즈로 하면 너무나 와닿고 그게 또 틀린 부분을 계속 반복할 수 있어서 즐겨찾기로 네. 그래서 너무 만족하면서 했던 공부 방법이었어요. 이렇게 최종 필기 시험에 이제 합격을 하셨어요. 네. 드디어 기다리던 한 문제 차로 떨어지신 적도 있고 서울에 사시는데 경인에 네. 응시했다가 또 불합격하신 또 그런 경험도 있으시고 우리 아이는 분수를 시작했다가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하는 시기까지 오시고 너무나 힘든 과정이었는데 얘기 들었어요. 커트라인에서 한 문제 더 맞으셨다면서요. 네, 맞아요. 아슬아슬. 그러면은 그 면접에 대한 심적 부담이 상당히 컸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컸어요. 네네. 사실 회사를 다니거나 이직을 하면서 면접을 떨어져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네네. 굉장히 만만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모의 면접 조별로 이제 모임이 시작됐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준비를 하는데 이건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면 20대, 30대, 40대, 50대가 이렇게 고루 포진해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거기에 월등히 20대, 30대가 잘하는 게 눈이 확연히 보이니까 큰일 났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같은 경쟁 세대가 지금 다르구나라는 그럼요. 걸 뼈저리게 딱 느낀 거예요. 야, 우리 젊으신 네. 분들, 20대, 30대 초반 이러신 분들은 똑부러지게 네, 잘 하시죠.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맘시대 분들 30대 후반, 40대, 50대 되시는 분들이 면접 시작할 때부터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면접 과정을 어떻게 좀 잘 극복하셔가지고 했는데 그 과정 간단하게 우리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그냥 믿고 유상통만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한 그랬으니까요. 왜냐하면 유상통에서 처음에 컨셉을 유혁쌤이 잡아주셨어요. 네네네. 그런 다음에 이아람쌤이 5분 발표 주제 발표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이태현 선생님 모시고 모의 면접을 봤는데 저희 이제 경험 사항을 보고 딱 예상되는 질문을 딱 몇 개를 던져주시는데 그게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아주 남달랐던 거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응원까지 네네. 저희한테 막 주셔가지고 저희 조원들이 으쌰으쌰 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유상통의 면접 요 과정이 네. 선생님이 한두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선생님이 네, 이렇게 여러 선생님이 해주시니까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는 정신이 없었는데 그 정신 없는 속에서 그냥 막 흔들리다 보면은 가서 면접장의 자리에 가 앉아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어느 게 더 힘들었어요? 면접 준비가 힘들었어요? 실제 면접이 힘들었어요? 면접 준비는 정말 힘들었어요. 면접 준비가 면접 힘들어서. 준비는 제가 진짜 네. 제 인생에서 화장실 하루에 2번 갔나? 이 네네. 정도로 계속 면접 준비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든 면접 준비 과정을 거치고 실제 면접에 가서 면접을 봤을 때 는 오히려 쉽게 오히려 느껴졌어요. 오히려 네. 쉽게 느껴졌다. 미리 매를 맞아가면서 네, 하는 게 필요하죠. 네. 그래서 필기시험을 어렵게 합격하셨는데 마무리를 잘못해서 실패하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네, 끝까지. 우리 끝까지 아픔을 견디고 가시면은 실제 면접은 훨씬 쉬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계속적으로 공부하시는 우리 이제 후배님이 되실 거예요. 이제 후배님들. 네. 후배님들한테 뭐 멘탈 관리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간단하게 아주 임팩트 있는 한두 마디 정도로 이렇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목표를 했다면 다른 곳에 휘둘리지 않고 그냥 우직하게 그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네. 유상통을 믿고. 믿고. 그렇죠. 진심으로 우리 최종 합격하신 선영님 축하드리면서 다음에 우리 현직에서 여러분들 후배님들 오셨을 때 우리 협업하시면서 많은 또 도움 주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카페에서 유상통 많이 응원해 주시고 현직자 댓글도 많이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합격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웃음> 야 잘했다. 잘했다. 멘트가 그냥 애드립이 막 나오네.